2022년 5월 3일 관심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조선입니다. 디지털 조선 현재 이곳에서 우상향 추세 만들어주고 있으며 저점 찍고 다시 상승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삼각수렴이 나오고 있으며 현재 구름대 저항 맞았지만 장기평은 돌파 이 전고점 돌파 라인이기 때문에 한번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링크 제네시스입니다. 링크 제네시스 또한 이런 우상향 추세 이어주고 있으며 오늘 장기 입병상과 구름대 돌파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전 고점까지 상승 가능성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SM코어입니다. SM코어 현재 이런 우상향 추세에서 저점 반등 중이며 이런 삼각수렴을 오늘 돌파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약간 눌림이 발생한 이후 다시 한번 이 위에까지 상승 가능성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모비스입니다. 모비스를 보시면 현재 이런 우상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런 삼각수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꼬리가 최근에 많이 달리면서 지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돌파 이후 2위에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아람전자입니다. 아람전자 현재 우상향 추세 이어주고 있으며 이 전고점 지지라인 돌파 이후 지지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2위에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유니캠입니다. 유니캠 현재 이 라인 돌파 이후 지지받는 중이기 때문에 2위에까지 상승 가능성 있습니다. 그 다음 테린포장입니다. 테린포장 현재 이런 우상향 추세를 따라 상승 중이며 이 지지라인 돌파 이후 지지받고 다시 한번 반등하는 중입니다. 따라서 2위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우조선해양입니다. 현재 이런 우상향 추세에 두 가지의 눌림목에 곧 도달합니다. 따라서 이곳에 반등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고점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원산업입니다. 대원산업 현재 이런 우상향 추세 이어주고 있으며 전고점 돌파 이후 지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위에 박스권 상단부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화선입니다. 대한화선 현재 우상향 추세 이어주고 있으며 이런 삼각수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전고점 돌파 이후 지지 받고 다시 한번 반등해주는 위치이 되고 오늘 구름대와 장기입병선 돌파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약간 횡보 나오더라도 전고점까지 상승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까지가 5월 3일 관심 종목이었습니다.